제가 지난 한 주 내내 그 품에 끼고 다니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요. 이 책은 그 모 지역에서 막국수 식당을 하는 식당 주인입니다. 이 책 제목이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 제가 이 책에서 감동을 받고 목사인 저도 정말 이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했던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이분은 정말 그 식당을 찾는 그 손님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이게 거짓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식당 부부는 1년에 한 280번 정도를 그 식당 막국수를 먹는다는 겁니다. 1년에 한 300일 정도 영업을 한다고 하니까 뭐 거의 매일 막국수를 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이 중국 식당을 오래 했더니 이제 그 냄새만 맡아도 이제 좀 질린다.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는 일인데요. 아니, 어떻게 이 부부는 지금 그렇게 긴 세월을 그렇게 거의 매일 그 자기 식당에 나오는 막국수를 먹을 수 있는가? 그 책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뭐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막국수가 좋다는 겁니다. 아, 좋아하니까 막국수를 생각하게 되고 좋아하니까 막국수를 먹게 된다.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소제목이 좋아하니 계속하고 계속하니 깊어집니다. 아, 이 소제목이 이 목사인 저에게도 참 적용해서 받아들일 게 많더라고요. 좋아하니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니 깊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좋아하니까 막국수 장사를 한다. 저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지요. 만약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권한다 했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 이게 제게 또 많은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고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주님이 더 주님이 더 사랑이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뭐 내 삶 가운데 늘 말씀 묵상할 때가 행복하고 묵상한 말씀을 설교할 때가 행복하고, 그래야 제가 행복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식당 주인을 보면서 진짜 손님을 저런 식으로까지 대할 수 있을 수 있었던 거는 그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자기들이 매일 막국수를 먹는 이유를 그날의 막국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어제 맛은 이랬는데 오늘은 또 뭐 변한 게 없는가. 매일매일 그 막국수를 먹으면서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손님 입장에서 점검하기 위해서 막국수를 먹는데요. 너무나 또 감동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손님 중에는 어린 갓난 아기를 뭐 안고 오는 경우도 있고 유모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 하시잖아요. 애 뭐 뒷바라지하고 뭐 기저귀 갈고 이러다 보면은 음식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분들이요, 그런 손님들을 배려해서 그 템포에 맞추어서 또 먹어본다는 거예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맛이 또 뭐 맛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게 그 손님들에 대한 그 집중하는 사랑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막 그 사람들 앞에 손님들 앞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이 주방을 그 남편분이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이제 손님들 다 가고 모든 일과가 다 마치면 그때부터 이제 청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참 놀랐던 거는 거기도 지금 뭐 알려져서 막 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끓거든요. 그래서 그 뭐 솥도 막 엄청 크고요. 막 장비가 전부 많은데 그걸 다 청소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은 반죽 기계 나사를 다 풀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만약에 그 전날 사용한 그 반죽이 기계에 끼어 있으면 그 위생도 그렇고 이 맛에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모든 식당들마다 다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이 식당 주인들에게 이런 감동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가? 그 책에 한 대목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처음에는 돈 벌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것만 계속하면 얼마나 권태롭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활력을 느끼고 손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찾아오시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식당은요 단체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 알려졌으면요 별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단체 손님들을 막 또 엄청 또 모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단체 손님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 책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딱 한마디예요. 왜 우리는 단체 손님을 받지 않느냐. 한 분의 손님에게 정성을 다하기 위하여. 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한 주 내내 이 책을 들고 다니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 책 꼭 읽어보고 우리 목회에다가 이거 좀 접목을 해보자 그런 제가 한 주 내내 이런 말을 하고 다녔냐 하면은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그 포인트 전부가 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한 사람 정신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뭘 강조하는 주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알아요. 이 말씀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우리가요 그 어느 하나에 몰두하면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사라집니다. 아니 그럼 뭐 그 계산이 안 나와? 아니 그 한 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그 99마리까지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고. 이거는요 몰두가 뭔지 사랑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요 종종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기 집 강아지가 뭐 아파가지고 수술하는데 뭐 100만 원이 들었다 뭐 200만 원이 들었다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그 강아지 그렇게 비싼 돈이 들어갈 정도로 수술해야 되면은 그 강아지 내다 버리고 그보다 훨씬 싼 거 구입하면 한 마리 사도 뭐 그 반값도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지금 분노의 눈빛으로 보는 분은 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에요. 저런 야만적인 생각을.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요. 그리고 그 강아지와 제가 비록 미물이지만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이 가고 이러니까요. 저도요. 수술도 했거든요. 주저없이 하죠. 아니 어떻게 그걸 내다버리고 더 싼 거를 내가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거는요 생명체에게는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이 예전에 자꾸 놀렸어요 저보고. 아빠 이 희락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희락인데요 이 희락이를 그 수술을 병이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데 50만 원 들어가면은 뭐 그 정도는 그 주저없이 할 것 같으니까요. 50만 원 들어가면 묻지도 않아요. 이 희락이 살리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면 아빠 하실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가도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희락이 살리는데 500만 원이 들어간다면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만해! 애들이 저한테 묻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게 뭐 얼마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 생각도 안 해봤지만 그냥 한 가지 제가 배운 건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몰두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포인트 아닙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요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주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펴볼 건 첫 번째 포인트인데, 오병이어 사건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 정신이 만들어낸 사건이 이게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자기가 가진 스케줄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지금 쉬시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참 이런저런 필요가 있으니까 모여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스케줄을 갈등 없이 내다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늦게까지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난 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만약에요, 막 스케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어떤 성도님 밤에 전화하면 막 버럭 소리를 줘. 아, 지금 몇 시인데 전화했냐고. 우리 목사들 출근 9시부터 6시까지라고. 내일 전화하라고. 만약에 제가 그러면 제가 목사가 아닙니다. 내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마음이 가도록. 그래서 인간이니까 뭐 밤늦게 전화 받는 게 뭐 그렇게 뭐 사실 뭐 힘들 때도 있죠. 제 청소년 사회 갈 때요, 고3부 맡을 때, 그때는 이제 총각 때니까 우리 집 전화번호를 주보에 실어주고 24시간 전화해라. 어른들은 그래도 안 와요. 애들은 합니다. 새벽 1시, 뭐 고3이니까 뭐 새벽 1시가 제일 피크고요, 새벽 3시 반까지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땐 진짜 힘들어요. 자다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러나 왜 그래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주시잖아요. 네 스케줄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중요하다. 이게 오병이어의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제가 주님에게서 배운 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엄청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거는 막 엄청난 사람들이 혜택을 입어서 그런 거지,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요, 이거 밥 한 끼 만들어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의 경중으로. 아니 지금 온 천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입장에서 아니 그까지 그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굶어 죽습니까? 아, 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제자들의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하게 하라고. 이거를 못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내가 뭐 여기 뭐 식당하러 왔나? 난 메시아인데? 아, 밥 정도는 알아서 하라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정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만든 도구였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대의명분 뭐 이러면서요,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이까지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신경 안 써야 돼,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제 마음에 내 목회는 한 사람 철학이 되기를 원한다. 아, 지난주 그 어금니 얘기 괜히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어금니가 빠질 정도면 얼마나 뭐 힘들었느냐, 지금은 괜찮냐, 뭐 막 또 보여달라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내가 슬퍼요. 어떤 분은요, 이걸 이렇게 분석하면서 또 막 말씀들 하신대요. 이찬수 목사 생각 관심에 지금 온통 1만 선도 파송 운동밖에 없어가지고 막 이게 잘 안 될까봐 막 제 어금니가 빠지도록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진짜 그 참 내가 너무 슬퍼서 그 얘기 듣고. 아, 또 막 이런 말을 또 하신대네요. 그냥 이찬수 목사는 저기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막 변했다는 말도 하고, 뭐 이찬수 목사 많이 변했다, 달라졌다. 여러분 그 정말 그래서 상처를 받으시면 공연한 상처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4주 동안에 이빨이 아프도록 제가 아팠던 포인트는, 저는요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잘 되고 안 되고 여기 자체에 관심을 안 둡니다. 왜? 그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소관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뭐 꼭 이거를 막 반드시 이루어야 돼. 여기가 무슨 기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도님들이 이게 무슨 두부 자르듯이 됩니까? 이게 막 니들이야 다치든 말건 막 여기까지야 두부 딱 자르고 그럼 몸통 잘라줘도 할 수 없다.
뭐 이 큰 대의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상처받는 사람 좀 있어야지 어떡하냐고. 이게 절대로 우리 주님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은 좀 다쳐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꾸 이제 이렇게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시험에 드는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서 또 마음이 또 아팠는데요. 자꾸 설교 시간에 1만 파송 운동 이야기밖에 안 한다고 자꾸 개몽을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저렇게 설교한다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에서 나온 시험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마 목사의 양심으로 뭐 여러분 안중에도 없고 막 내보내려고 계속 일만 성도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설교론은요 이게 이론으로 설교하면 약장사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본문 말씀을 한 주 동안에 자기 삶 속에서 자기를 관통해낸 설교라야 이게 설교다. 이게 제 설교론입니다. 이게 내 지론이에요. 그래서 가평 우리 마을에 대해 설교할 때는요 그것을 인용할 때는 한 주 내내 가평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이 약자들, 지친 자, 상한 자들이 치유되는 동산이 될까를 그 문제를 놓고 오래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응답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 관심사로 그것을 예를 드는 거거든요. 일만 성도 파송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제 마음은 분당 우리에게 시작한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치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받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주님 앞에 온통 집중하는 건 이 문제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이 답을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대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예화로 나누는 거지 여러분 계몽에서 내보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월 첫째 주일날 지난 여름에 진통하며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선포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제가 지금 강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해야 되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행하시기까지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밥 한 끼 늦게 먹는 것조차 못 견디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의 열정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번 2학기 때 우리 순장님들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남은 이 2학기가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 생애에 잊혀지지 않는 주님과의 추억이 만들어지는 다락방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1만 성도 파송운동 갈 거야 말 거야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과 같이 의논하며 답을 찾아 나가실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오병이어를 만드신 주님의 정신으로 여러분 수고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그 애쓰심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고맙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여 섬겨주시면은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우리가 살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딱 이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오병이어의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주문해 오듯이 이 말씀을 대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주님이세요. 실제로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41절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동역하시는 주님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주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허드슨 테일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없이 일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 선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다. 기도 많이 하면 왜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의 정신을 알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가 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요. 이렇게만 자랑하면요, 제가 목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몇 시간이 남는 거예요? 나는 5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려면은요, 나머지 시간에 성도님들을 제대로 섬기려고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종종 점검합니다. 오늘 새벽에 큐티했냐? 오늘 새벽에 기도했냐? 당연히 다 하죠. 그 다음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느냐고. 우리 목회자들의 모든 기도의 핵심이 있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예요. 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힘을 얻기 위해 엉뚱한 자리에 빠지지 않고,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고, 제가 우울증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 발부둥치며 기도해야 된다면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고, 체력이 좋아야 된다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마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데요, 이걸 이루어내기 위하여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 거쳐야 될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제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좁은 시야를 깨달아야 돼요. 내 시야가 이렇게 좁은 거구나.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는 제자들의 좁은 시야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자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메시지 성경이요, 너무나 적나라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입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뭐가 느끼지세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메시아 되신 그분이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크신 생각의 넓이와 깊이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데, 자기들 수준으로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진심입니까? 저는 항상 두려워요. 저의 좁은 시야가, 저의 좁은 생각이 이 크신 주님의 과업에 방해가 될까 봐 정말 커지고 싶어요. 진심으로 생각의 깊이가 넓은 목사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안 되는 게 이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떡하라 그럽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좁음을, 생각의 좁음을, 우리의 편협함을, 걸핏하면 오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시인해야 요한복음 6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요. 자,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유도하셨는지를 요한복음에 설명하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요? 제자 필립이 자기의 편협된 생각을 자기의 좁은 생각을 인식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200데나리온만 찾는 인간의 한계, 이걸 자각해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캐럴 드윅이 쓴 마인드셋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인간의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 또 고정 마인드셋 이렇게 구분해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성경 안 읽어도 뭔 얘기인지 금방 눈치 다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정 마인드셋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정관념으로 꽉 찬 사람, 막 뭔 얘기를 해도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변할 생각이 없는 사람, 이게 고정 마인드셋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이것과 다른 반대되는 개념이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겁니다.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항상 이렇게 오해자라고 남의 얘기를 그냥 저분은 지금 막 100으로 설명하는데 1로 받아가지고 맨날 오해하고 또 혼자 삐지고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인정을 한다면 이제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가야 돼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기왕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조명하고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 내가 더 풀어야 되는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임하는 그분이 바로 성장 마인드셋 해당되는 부분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좁디좁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이 시야를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쓰임 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자기의 좁은 시야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 필립의 연약함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7절 필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자기 좁은 시야로 대답한 게 필립인데요.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8절 9절에 보면은 제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의 반응이 나오는데 비슷한 것도 있고 완전히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비슷한지. 자, 8절과 9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필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에이 뭐 이건 뭐 어린애 도시락 같고 이건 뭐 이게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이게 필립과 안드레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필립은요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그 작은 도시락을 자기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간 거. 이 차이, 결정적인 차이. 37절에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 37절에서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누구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지금 주님이 원하는 포인트 아시겠습니까? 200데나리온 구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있는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갖고 주님께 가져가라는 그 얘기거든요. 코로나19가 지금 예상보다 너무 지금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자영업자들은요 이제는 버티는데 한계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을 원하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어린애 도시락밖에 안 남았어요. 맨날 이것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예요. 이 어린애 도시락 같은 초라하디 초라한 내가 가진 이것을 주님 앞으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야곱, 그 장교의 대왕 아닙니까? 막 그냥 자기 장교로 막 다 해결했어요. 막 척척척척. 이 사람요, 200데나리온 구해야 된다면 구할 사람이에요. 막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막 200데나리온 만들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를 묵상하면서 이 야곱을 다시 묵상하는데 얼마나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부작용이 생겼어요. 야반도주하게 됐네요. 그리고는 참 비참한 들판에서 밤을 보내는데요, 그 내용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 이거를 오병이어를 묵상하다 읽으니까 아, 이 말이 어린애 도시락밖에 안 남았다는 그 얘기였네. 자기의 능력으로 200데나리온 만들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게 다 그냥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베개하고 광야에 누워있는 이 모습은 어린애 도시락밖에 안 남은 이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초라한 상태에 빠진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그랬는데 놀라운 건 이런 비참한 상태를 묘사한 15절 바로 그 다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깨 부리면서 200데나리온 모을 때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모르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든 가정들이 있다면 어떤 꿈꾸며 달려간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이에요. 어떤 이벤트도 어떤 행사도 어떤 교회 2만 명 뭐 이거 전부 이거 주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2만 명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주님 이름으로 감히 약속을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제 양심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고요, 이제 교회에서 결혼 장소를 잡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례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결혼 주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식장을 옮겨가지고 주례를 하는데 제가 예식장으로 가서 주례를 하다가 내가 정말 마음이 힘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분위기도 좋고 다 좋은데요. 하여튼 예식장 직원들은요, 주례십니까?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30분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모 예식장을 갔는데요, 제가 지금도 불쾌해요. 막 따라다니면서 30분 안에 끝내라.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더니 아니 지금 이제 주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참 제가 지금 주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직원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쪽지를 하나 주고 가요. 얼마나 비상이면. 그래서 제가 출연하다가 주춤해서 그 쪽지 읽어보니까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막 성질들을 하면 내 그거 내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이 식당 절대 이거 여기 예약하지 마라 그러고 싶은데 또 주님의 긍휼의 정신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주례자하고 그 결혼 의논하다가 예식장은 어딥니까? 그러면 거기라 그러면 나는 앞이 캄캄해요. 또 시달릴 텐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영업하는데 돈 버는데 관심이 있으면 이 젊은 형제자매의 축제 같은 모든 하객들이 더불어 축하하는 이 잔치를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잔치를 지금 벌이면서 마음에 기쁜 눈물을 흘리고 눈에 하나도 들어오질 않고 30분 안에 끝나야 되는데 그래 그 다음 손님 받는데 그렇게 결혼 예식이 촘촘한 게 힘들면 예식 간격을 좀 늘리든지. 제가 그 일을 잊지 못하면서 저를 반성해요.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지? 두 번째 포인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현실인데 특히 자영업자, 식당 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 이걸 주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부탁합니다. 밥 해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씩 주문해서 드세요.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지만 한 번씩 식당으로 직접 찾아가서 드세요. 그 식당 먹고 싶어서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고요 가서 혼자 콩나물 국밥을 먹었더니 7,000원 나와요. 그러면 씩웃으면서 그 잔돈은 힘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이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만 이번 한 주 7,000원 한다고 한 주에 두 번씩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힘을 얻겠습니까? 두 번째 적용 드릴까요? 미자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같은 큰 교회는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자리 교회는 지금 휘청휘청 거린단 말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거기다 하세요. 여러분 거기다 하시라고요.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시잖아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그 마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주님 이 좁아터진 저의 이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원합니다. 더 큰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더 큰 그림을 볼 줄 알기 원합니다. 내 한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엄청난 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식당에 가서 그 가게를 위해서 밥 한 끼는 먹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2-3천 원 팁으로 드리면서 주님이 오늘도 힘내시라고 이거 전해주라고 그러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이 저를 마음을 많이 뜨겁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그 주님이 우리 보고 200데나리온 만들어 와 이 명령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게 쓰잘데없는 것 같은 초라한 어린애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지만 안드레처럼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면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선포하며 부르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하나하나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하십시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
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던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1만 선도 파송 운동이 너무 무거운 과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눌린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예요. 우리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그렇고 여러분 막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막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니들이 희생해라, 두부 자르듯 이렇게 자르지 않으십니다. 이번 2학기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앞둔 긴장된 2학기지만 이번 2학기가 분당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추억을 만드는 가장 놀라운 한 학기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가셔야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좁디좁은 내게 몰두하지 말고 200데나리온은 고사하고 우리의 도시락 하나 마련할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못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이 좁은 우리의 생각을 펼쳐내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놀라우신 주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향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상한 지금 주님께 나갈 기회가 왔습니다. 200데나리온 마련하기를 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어린애 먹는 도시락 하나 달랑 들고 가기가 참 민망하지만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이제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도시락 하나 주님께 가져가는데 주님 이것이 남자 장정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재료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빌립처럼 그저 머리로 계산하며 앉아만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대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사 되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지금의 이 아픔과 지금의 이 시련과 연단과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이 가슴 아픈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아버지 주님 앞에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되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버지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저는 내 생각을 늘 주님 앞에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아버지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의 의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참 우리의 이 좁디좁은 생각에 갇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늘 우울하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꿈은 200데나리온을 모으는 거였는데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비관했던 우리들을 오늘 이 귀한 오병이어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그건 네 손에 들고 네 머리로 계산하고 있으면 어린애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져와 주님을 통과하면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성도라도 일만수도 파송 운동 과정에서 오해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그 어떤 것보단 네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번 한 학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의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 학기가 되도록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힘을 얻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한 주간을 우리를 견인하는 능력이 됨을 맛보고 경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